안녕하세요, 해수수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아크네스의 포어 클리어 젤 클렌저인데요. 아크네스에서 이번에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해요. 모공 케어에 특화된 제품이라고 해서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튜브 형식이라 위생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욕실 선반에 세워두기도 좋더라고요. 이 제품은 모공 클리어 젤 클렌저라서 눈길이 더 가던데 저처럼 모공 케어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집중해서 봐주세요. 취침 전에 아크네스 모공 클리어 젤 클렌저로 세수를 하는데요. 세수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준 다음 얼굴에 물을 묻히고 제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비타 멜팅 캡슐로 모공 수업 블랙헤드까지 딥 클렌징 해주는 폼 클렌저입니다. 젤 제형이지만 거품도 풍성하게 나는 제품이에요. 초록색 비타 캡슐은 물에 쉽게 녹아서 세안할 때 더욱 효과적이랍니다. 최근에 피부 트러블이 있어서 진정 효과가 있는 폼 클렌징을 찾다 보니 아크네스 제품이 후기가 좋더라고요. 눈, 코, 입 꼼꼼하게 세안을 하고 물로 헹궈주는데 정말 개운하고 시원한 느낌이었어요. 다음날 아침입니다. 아침 세안도 이 제품으로 해주고 있는데요. 피부가 편안한 약산성 젤투폼 제형이라 아침에도 부담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수건으로 마무리합니다. 현재 올리브영 한정으로 세안 브러쉬까지 들어가 있는 기획팩이 판매되고 있다고 해서 다녀와 봤어요. 세안 브러쉬까지 준다니 정말 좋잖아요. 제 크나큰 모공들 이제 이 클렌저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한 일주일 사용했는데 모공이 조금 옅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모공케어 폼클렌저 찾으신다면 추천드릴게요.